우리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함께하는 토요 집회를 오늘 또 참가자 모두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가로막았던 언론 3인방 그기에 대한 토크를 간단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가장 끔찍했던 보도, 가장 열받았던 보도 무엇이었나요? 뭐 정리를 다시 한번 봤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열받았던 보도는 그때 5월 7일날 MBC 그 박상우라는 전국 부장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 초기에 관련 보도들을 아마 박상우 부장이 담당해서 쭉 보도를 했었던 거예요. 세월호 가족의 조급증이 담수사 선생님들의 희생으로 몰아넣었다. 근데 보도가 저 개인적으로 가장 그 열받는 건데 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그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빨리 구해야 된다 사람들. 이게 가장 핵심이고 배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구하는 잠수사 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었고 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그 사람들을 잠수사 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했던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가장 그 열받는 보도였습니다.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인 양 모르고 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들을 못 지키고 딸을 못 지켰다는 그 죄의식이 있는데 거기다가 잠수사까지 못 지켰다. 억울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통사고로 인해요. 세월호 사고 났을 때는 304분이 다 살아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 뒤 100분 동안 아무도 구하질 않아서 하물며 해경까지도 대기 지시만 하고 탈출 지시를 하지 않아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칭해버리니까 이게 교통사고 났는데 죽었는데 어때라는 거야. 왜 이렇게 눈에 계속 날뛰는 거야.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악랄한 보도 형태가 아닌가. 이런 면에서 당시에 계속 비평 많이 했었잖아요.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신다면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것 몇 개 정리해봤는데 전원구조 5번을 사실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뭐 받아쓰겠다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순간에 10시, 11시 심지어 MBC는 12시가 살짝 넘은 12시 6분? 7분경까지도 앵커 멘트로 거의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사실은 목포 MBC에서 그게 아니다, 전원구조 아니다 라고 계속 올렸는데도 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사실 그 오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의도된 거짓말이라고 해야지 저 지금도 약간의 의심을 갖고 있어요. 뭐 그 팩트는 뭐냐면 12시 넘어서까지 앵커가 마치 전원이 구조된 것처럼 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7살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A4 용지에 선장이 가장 나쁘다라는 걸 써놨더라고요. 7살짜리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는 뻔하잖아요. 방송에서 계속 보는 거야. 선장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그 7살짜리가 보기에는 선장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론이 중요하고 언론이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최악의 보도 책임자 3인방을 꼽았잖아요. 네. 이정현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고 예. 그다음에 언론을 장악한 정황들이 있고요. 두 번째 길환영이나 안광환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거든요. MBC,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권력에 눈치 보는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들 우선 책임자 발표를 했고 이 책임자들의 발표는 계속될 겁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책임자들을 발표할 거고 그 책임자들의 책임 소재를 꼭 물어서 뭐 사참위도 조사해야 될 거고 검찰, 경찰도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까지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내일이면 박종필 감독 돌아가신 지 2주기 되는 날입니다.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데 진정한 언론이란 무엇인가를 그분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묵묵히 우리 이야기를 담아 주셨거든요. 다큐 감독이시지만 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거든요. 현역 언론인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좀 더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높이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 숱하게 당했습니다. 아이 잃었는데 심정이 어떠냐고. 이런 잔인한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들이 왜 이런 말을 외치고 있는지, 피해 당사자들이 왜 진상규명 아니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주장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취재해 주세요. 피해자의 눈으로 좀 취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4.16 생명안전공원을 도대체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올해 2월 28일 날 정부에서 입지를 확정하고 그리고 기본 건립을 추진을 하는 일정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올해 기본 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확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국제 설계 공모가 들어갑니다. 직접 지을 설계도를 만들게 되고요. 2021년에 착공하게 되면 2022년에 완공하는 그런 일정으로 갑니다. 내 앞에 산 늘어진 마음 널 보고